애플이 iOS 18을 통해서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AI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알려졌던 AI 내용과는 다르게 애플이 최근 AI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련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AI 분야 선두 기업인 Open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하기 위해서 iOS 18에 몇 가지 주요 AI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은 애플 GPT라고 불리는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원하는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동영상 편집 기능 등 다양한 AI 기능을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 중 한 가지는 애플이 가장 원했던 AI가 있습니다. 이는 생성형 AI가 아닌 애플과 타이탄 프로젝트 A라는 AI를 통한 완벽한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리더십의 부재, 완성 시기가 불명확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지연, 지속되는 무인자동차 사고를 비롯해서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감소는 결국 약 10년 동안 13조 원을 투자한 타이탄 프로젝트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 2천여 명의 타이탄 AI 관련 팀원들은 결국 각각 AI 관련 부서들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가 무너진 것을 넘어서 애플이 지금 처한 상황은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해서 이후에 18억 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것을 시작으로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한 다수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가장 큰 위기는 바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 이후 시총 154조 원이 증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소송 결과는 애플에게 엄청난 파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독점적인 부분들이 법원에 의해서 강제 시행되기 전 애플이 선제적으로 정책 변경과 계약 변경들을 시행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에게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성장의 씨앗이었던 독점적 개발보다는 협업 자체가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소송전으로부터의 위협까지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생성형 AI 분야에서 선두 기업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연간 10억 달러를 지출하는 동시에 수백 대의 AI 서버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팅쿡은 AI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다고 하면서 애플이 자체 개발한 AI에 보다 많은 관심이 유도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마케팅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M3 맥북 에어는 AI를 위한 세계 최고의 소비자 노트북으로 광고되었습니다. 향후 출시되는 애플 제품들의 영순위는 AI 연계입니다. 앞으로 출시되는 제품들에서는 AI와 관련된 내용들을 꼭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자체 AI 도입 전략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시장에서 현금 많은 기업이 다른 기업을 따라잡기 위한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개발보다는 인수 합병과 협업입니다. 애플은 생성형 AI 관련 다수의 기업을 인수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시장의 주목을 받은 점은 구글의 제미나이를 iOS 18에 통합 연동하기 위해 구글과 논의 중이라는 점입니다. 애플로서는 생성형 AI 분야에 쉽게 접근하면서 협업을 통해서 독점방지법 소송 위협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애플은 구글로부터 사파리에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 엔진으로 설정하는 대가로 매년 1조 원가량의 사용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챗GPT라고 하더라도 안드로이드 유저들과 아이폰 유저들이 모두 사용하는 기기에 기본으로 설치되는 AI 기능이라면 구글로서도 챗GPT와 마이크로소프트에 반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AI 파트너십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활발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AI 파트너십은 애플의 자체 개발한 AI가 성공적으로 따라잡을 때까지만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소견으로는 이 파트너십은 사파리 기본 검색 엔진과 같은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에서 더욱 불리한 쪽은 애플이기 때문에 이 파트너십 자체가 기존 구글이 애플에게 사용 비용을 내는 사파리 검색 엔진 계약과 반대로 애플이 구글에게 제미나의 사용 비용을 지불 계약하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를 바탕으로 검색 엔진 사용료를 카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애플과 구글 그리고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대결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글과의 협업은 클라우드 기반의 AI 기능만 아웃소싱 될 전망이고 모든 기기 내 AI 기능은 기존 개발을 유지하고 애플 뮤직, 포토 앱 등의 AI 기능은 완전히 애플 자체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가을 본격적인 AI 대전과 함께 애플이 처한 소송으로 인한 위기를 제미나이를 통해서 얼마나 줄여나갈지가 현재 가장 재미있는 최고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